계곡 좋다. 이 가뭄에 이 정도 물량 같으면은 여름에는 엄청나다고 봐야 되겠죠. 자,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군 벽진면 용암리에 있는 기농 기촌 주택부지, 또 농막 주택 지어서 분양하실 그 사장님들, 또 전원주택 단지 만들어서 또 건물 지어서 분양하실 사장님한테 어울리는 맞는 땅이다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땅 2차선 건너편에는 1급수 도랑물이 철철철 흘러 내려오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가뭄에 이 정도 물량 같으면 여름에는 물량이 엄청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슬기 많아요. 민물고기도 지천이고. 자, 올라가 보자. 계단도 있고, 나중에 물놀이 하기 좋겠다. 계단 잘 만들어 놨네. 으차. 자, 오늘 소개할 땅은 저쪽에 이제 고구마밭 한 클라스, 그 다음에 벼경작지 한 클라스, 그리고 벼경작지 위에 보면은 예전에 집터로 사용했던 터서거리가 있어요. 세 클라스, 그 다음에 저쪽에 산 밑에 또 한 무더기 땅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총 네 무더기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차선 도로 길쭉하니 엄청나게 많이 물었습니다. 기럭지가 대단합니다. 뒤에는 산, 앞에는 2차선을 기준으로 해서 건너편에는 1급수 도랑물이 철철철, 계곡물이 철철철 흘러 내려가고 있는 배산 임수격의 전원주택 단지, 농막주택 단지, 이런 용도로 알맞은 땅이다 생각이 됩니다. 자, 우선에 우리 땅 위치 어디 있노? 드론 영상을 간략하게 보고 현장 방송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 방송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선 접해 있고요. 상수도 들어와 있고요. 관로 연결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수도 배관도 공사 가능합니다. 정화조는 나중에 묻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고구마밭부터 땅콩밭부터 우리 땅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자, 위에 상단부터 보고 하단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땅만 팔면 바로 안 팔리겠나. 좋다. 이쁘다. 자, 민가를 지나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옛날에는 여기 골목이 있었지 싶은데 사람이 안 다니다 보니까 폐도가 되는 느낌 드네. 완전 이 동네는 산골 청정지역입니다. 지금 그 벼 경작지도 우리 땅이고 여기에 지금 옛날 그 집 터서거리 있죠. 이 큰 땅도 우리 땅에 포함되는 겁니다. 안으로 들어가 볼까? 옛날에 집터에 집터. 여기가 지대가 높기 때문에 이 흙을 끌고 저 밑으로 내려가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집 한 채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우리 땅 안에 들어와 있어요. 요건 나중에 철거해야 됐고, 밤나무집 서가 있는 저 부분도 우리 땅 것 같고, 우리 땅 같고, 여기 지금 평탄 집 터설에 보이는 여기 보이는 곳이 전부 다 우리 땅이라 보면 됩니다. 뭐 정확한 건 이제 청량해 봐야 되겠죠. 한 3단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폐기물 좀 나오겠네. 자, 좌우측 다 우리 땅입니다. 여기 지도 높기 때문에 여기에 흙을 끌고 저 하단으로 밀어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 지금 벼경작지 하는 논도 지대가 높아진다고 봐야 되겠죠. 이 부분도 우리 땅이에요. 지적 경계를 보니까 여기 지금 벼경작지 하는 땅은 아닙니다. 아니고 이쪽 부분은 지금 보면은 저기 하천 부지가 이만큼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 이 부분은 공짜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짜 땅. 공짜 땅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자, 우리 땅은 그 벼 경작지 그 하는 클라스 한 클라스, 고구마밭 한 클라스, 그 다음에 저쪽에 지금 묵혀져 있는 부분 저기 한 클라스, 그리고 상단에 지금 드러친 집 터서거리 인근으로 드러친 땅도 한 클라스, 총 네 클라스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거 참고하시고, 이곳의 그 총 부지 면적은 1439평이에요 그리고 이곳의 지역은 보존관리지역입니다. 금폐율 20에 용적률 80% 나오는 거 맞나? 80% 나오나? 100평을 전용받았을 때 20평을 지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지목은 전답 대지로 되어 있고요. 매매금액은 아주 저렴하게 해놓았습니다. 시세 대비 아주 저렴하게 해놓았다. 좌향은 지금 보면은 저쪽 방향으로 보면은 남서향으로 건축 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남서향으로 건축 가능하다. 전기는 뭐 당근 전신주 옆에 있으니까 인입하시면 되고, 상수도도 지금 관로가 지나간답니다. 인입을 하시면 됩니다. 예전부터 이제 개개인적으로 지하수를 파딱 하는데 상수도도 인입 가능하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2차선 나가서 저 밑에 하단까지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선 도로로 다시 나왔습니다. 고구마밭 높이만큼 도우면은 땅이 더 예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다지 흙은 많이 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저쪽에 지금 집 터서거리 저쪽이 높기 때문에
저 흙을 긁어 가지고 이 벼 경작주를 밀어내면은 그닥 뭐 흙은 많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러나 저러나 뭐 2차선 접해있기 때문에 대형 압사발이는 뭐 항상 들어올 수 있으니까 흙이야 뭐 채우려면 금방 채워져, 그죠? 고구마밭 높이만큼 성토 작업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위에 있는 흙을 일단은 끌어내려 보고 흙이 모자라면 성토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길이가 2차선 접해 있는 길이가 234m를 접해 있습니다. 234m를 접해 있다. 되게 길죠? 오늘 뭐 덤프가 어제 많이 댕기노? 어제 항상 지금 한참 지금 공사 중인 데가 많거든. 그래서 가는가 보다. 자, 트럭 지나가고 나서 방송 계속 이어나갈게요. 이 산골에 차가 그렇게 많이 안 다니는데 요 뒤쪽에 어디 공사하나 봐요. 앞사발이 트럭들이 많이 다니네. 지금 제가 서가 있는 이곳은 하천부지입니다. 공짜 땅이다 이 말입니다. 하천부지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거 참고하시고, 한 번 더 설명드리지만 이 벼경작지 하는 땅 높이 고구마밭 높이만큼 성토 작업을 하고 뒤에 지금 집 터서거리 쪽에 흙이 많이 남아 도니까 저걸 끌어 가지고 이쪽으로 밀어 엿보고 흙이 모자라마 다시 또 뭐 성토 작업을 하면 되고. 자, 우리 땅 벼경작지에서 이렇게 이제 물버들이 있잖아요. 물버들 지나서 또 저쪽에 우리 땅 한 클라스가 더 있습니다. 총 네 군데에 포진되어 있다 보면 됩니다. 근데 물 그 버들이 있는데 여기는 하천부지입니다. 하천부지 사용도 할 수 있다 하는 거. 이거는 뭐 흙을 성토 작업을 해서 주차장 아니면은 뭐 나중에 박경작지로 활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이제 네 번째 클라스 땅을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차선 도로보다 푹 꺼졌고 습한 곳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흙을 좀 많이 도와야 되겠네요. 그 다행히 뭐 2차선 접해 있기 때문에 흙 도는 데는 크게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 앞에 지금 전신주 하나 서가 있잖아요. 저까지 우리 땅에다 보면 됩니다. 자, 정확한 거는 또 청량을 또 해봐야 되겠죠? 요, 또 지나가는 그 시멘트 공사까지 해놨네. 그죠? 요거까지. 아, 요건 또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다, 그죠? 일단은 지금 제가 서가 있는 이 땅도 우리 땅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성토 작업 조금만 하면 요도 땅 쓰면 되겠습니다. 바로 뒤에 산이기 때문에 배산 임수가 되잖아요. 자, 저 위에 올라가서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왔습니다. 약 234m 정도 접해 있습니다. 우리 땅 중간에 하천부지 낀 게 있습니다. 공짜 땅입니다. 쓰면 됩니다. 물론 벽지 면사무소 가서 한번 알아보시고 하천부지 사용권도 일부 좀 있다 하는 거 1년에 뭐 몇만 원 주면은 사용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북 성주군 벽지면 용안리 산골 오지에 전원주택 단지 만들어서 집 지어서 파실 분한테 권할 만한 땅, 그 다음에 이제 분할해서 농막 지어서 분양하실 사장님한테 권할 만한 땅, 아니면은 기농기촌 주택부지로 활용할 만한 땅, 여러 용도로 활용가치 높은 땅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다시 계곡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도 간혹 당기는데 오늘은 휴일이 되다 보니 좀 당기네. 계곡으로 다시 내려갑니다. 아이고. 아, 되게 고기 봐. 다슬기가 장기 많다. 누가 이제 주로 다니는 것 같다. 아, 물고기 엄청 많아요, 여기 지금. 반도 들어 고기 잡으면 많겠다. 자, 다음 와서 뵙겠습니다.